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이 새로 시작한 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야 옥스윙 4 이 스윙이 아니라 골프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좀 내용이 편할 것 같죠? 이유왕이 등장한 이유. 이유왕이 등장한 이유. 실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레슨을 진행을 했습니다. 목스윙도 했고, 뭐 절대스윙도 하고, 태풍스윙도 하고, 그 와중에 짧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주제를 잡고 시작을 한 게 방보방이었습니다. 방보방입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방보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 우리 초보 골퍼분들에 대한 레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쉽게 짧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저희 회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 그럼 왕초보? 근데 왕초보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초보왕이라는 시리즈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보방은 이미 100회가 넘었고 초보왕도 지금 거의 100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근데 이유왕을 등장을 시킨 게 뭐냐면 제가 방법왕을 진행을 하는데 뭐뭐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그 방법이 나오기까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먼저 설명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뒷땅을 치지 않는 방법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뒷땅을 치는 이유가 강조가 되는 게 맞냐? 방법이 강조가 되는 게 맞냐? 뭐 알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왜 그러한 실수를 내고 있는지 원인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방보방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유왕은 거의 매일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유왕이 훨씬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아마도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여기에서 뭐 다운스윙 할 때 눈이 커지는 이유 뭐 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안 커지게 하는 이 방법은 뭐냐 이렇게 이제 연관성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뭐 골프 주제라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많이 해봐야 뭐 몇천 가지 정도로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다고도 장담할 수 없고 다만 여기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중복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유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유왕은 지금은 이제 메인입니다. 제 그 시리즈 중에는 옥스윙 아카데미야 뭐 멤버십 프로그램이니까 유료 채널이잖아요.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이 이유왕 그리고 방법왕 그리고 초보왕 그리고 뭐 상식왕 상식 파괴왕 규칙왕 그 다음에 뭐 리뷰왕 근데 리뷰왕은 곧 옥스윙몰이라는 걸 바뀌게 될 텐데 그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재미를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 채널이라는 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맨날 뒷땅이 나요. 저는 뭐 탑핑이 나요. 아니면 쉔크가 나요. 그러면 그러한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쉔크가 나는 이유, 뭐 뒷땅이 나는 이유 아니면 뭐 오르막에서 뭐 뒷땅이 나는 이유, 왼쪽으로 감기는 이유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슬라이스가 나는데 슬라이스가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냥 뭐 어떤 분은 쉔크를 내면서도 슬라이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푸시라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내가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저한테 질문을 달아주시면 그걸 주제를 잡아서 이유 하면서 누가 질문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의 이유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일주일에 7번이나 가잖아요.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제 이유왕 타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유왕이 어느 정도 뭐 100회에서 200회가 지나면 또 다른 주제가 또 등장을 해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영상을 두 개씩 올리다가 최근에 이제 하나로 줄였어요. 오후 6시에만 나가는 걸로.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만 하지 두 개씩 하다 하나로 줄이니까 조금 허전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뭐 이유왕이야 뭐 제가 천 개도 뽑을 자신이 있으니까 이유왕은 똑같이 탑핑이 나도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열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리즈로도 진행을 하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레슨이라기보다 여러분과 좀 대화를 하고 이유왕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을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니까
뭐 하루 이렇게 해서 시간 때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여러분과 소통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남겨주실수록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왕이었습니다.